오늘은 다이소에서, 그렇죠?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한 잔이죠? 하시대 오뎅?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잔 오뎅 하면 되는데 하시 오뎅 이렇게 써놨네요. 좀 헷갈리게 있고 그다음에 매콤한 라면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거 있으면 한 사와에서 이제 유튜브 컨텐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티백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밀봉돼 있네요. 약간 기대가 되네. 그러니까 약간 진공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네 다섯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섯 개. 그래서 요건 라면, 요거는 이제 오뎅. 이렇게. 오뎅 냄새가 나요. 와, 신기하다. 이런 과학적인, 그쵸? 이렇게 하고, 과연 맛이 날까? 기대 반, 걱정 반, 약간, 이건 라면. 이런 것도 나와서 좋죠? 진짜 국물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번 뜨거운 물을. 이렇게 했는데 팍 이렇게 불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진 않아요. 물이 진하진 않아요. 홍차 같은 느낌? 막 되게 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조금 아쉽죠? 건더기가 어차피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건더기 없이 하는 게 건더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쵸? 건더기도 맛있는데, 이거 음식이니까, 그쵸? 과연 어떤 맛일까?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이제 좀 식은 다음에 먹어볼게요. 쓸데없는, 그쵸? 김치 이제 먹방이에요. 전 뜨거운 거잘못 먹어서 바로 못 먹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엉뚱한 걸 먹방하고 있어요. 저 예산 유튜버사 그렇죠 뭐. 조금 식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뎅이죠? 오뎅 맛이, 국물 맛이 너무 옅어요. 안 돼. 실패. 국물 맛이 너무 약해서 안 되고, 이제 라면. 이것도 역시 그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국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차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차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맞는데, 국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옅어요. 네. 저희는 이제, 국물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국물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이걸 먹는 거기 때문에 더 진해야 될것 같아요. 옅어. 너무 옅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못 먹을 만큼 옅진 않아요. 그냥 싱겁다. 너무 싱거워서 좀 아쉽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실패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